네. 홍석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보 감이시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전략적 판단상으로 해당 지역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가낼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판단이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특히 전략적, 정무적 결정은 무슨 계량적 요소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야말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요. 필요해서 한 일인데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좀 어려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선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인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대위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봐야지 타인의 눈에 있지도 않은 티끌 찾겠다고 그렇게 정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검사 공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분신까지 해가면서 나 1위 후보인데 왜 배제됐냐 이렇게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하는 저 혼란의 국힘 경선의 공천에 대해서는 조용한 공천이다. 분신 같은 사소한 소란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보는 사이에 숨겨주는 사이에 국힘 측근 공천 검사 공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십니다. 그런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헐뜯는 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합니다. 공천의 불공정성을 말하는,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현역 의원들께서 불출마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중진 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사유로 또는 자의로 타의로 많이 물러나셨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 단 한 명만 배제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역 불패 아닙니까? 고인물 공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는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개혁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의 소리 또 어려움들은 많이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득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 돈봉투 공천 이런 온갖 나쁜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이 점 역시도 결국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대표와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15점씩 마음대로 점수를 줄 수 있게 해놨다면서요? 그 마음대로 공천 아닙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30%나 주었는데 사실 경선이나 아니면 공천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15점씩 점수를 줄 수 있게 했다. 이거는 마음대로 공천입니다. 시스템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투명하게 공천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노총 추천에 박해철 노동후보에게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 안산 병 지역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제 을 지역을 두고 이제 현역 의원 두 분과 김현 전 의원 3인이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결과로 을 지역이 주로 김철민 의원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우리 고영인 후보, 고영인 의원께서는 김철민 의원 지역에 가서 경선을 하게 된 꼴이 된 겁니다. 자기 지역은 전에 박해철 후보가 단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김철민 의원 지역구에 가서 경선을 하게 되니까 불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 김철민 의원 지역구가 오히려 김남국 의원 지역구가 더 많이 편입됐는데 한 60%가 편입됐으니까 그쪽을 단수 지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본인 지역구는 40%만 포함이 되니까 여기서 경선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럼 고영인 의원 지역구 병으로 지정을 하면 물론 그 정도가 약해지긴 하지만 김철민 의원께서 또 남의 지역구 가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타협 안으로 그럼 고영인 의원님 지역, 김철민 의원님 지역 이 두 군데를 모두 투표권을 주고 경선을 한 결과로 후보를 정하면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점은 아마
살펴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지역구의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더 공정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을 변경하면 혼란이 발생하지 않냐. 당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쓰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당 지도부 또는 당의 입장이고 현장에서 정치 인생을 걸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부당한 결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변경 결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이건 당무위원회 의결을 해야 이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는 것이죠. 최고의 의결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경선한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또 경선에서 결국은 탈락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유능하고 잘 준비된 후보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바랍니다. 정치 교체도 또 세대 교체도 인물 교체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도 가능하면 공정하게 배분되기를 바라십니다. 떡잎은 가지에게 역할을 양보해야 하고 또 다음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전 가지들은 또 그 역할을 마감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 순리죠. 지금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인지 저희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최대한 위로 드리고 또 저희가 낮은 자세로 그분들 또 전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또 부탁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요새 그 낙천하신 분들 또는 배제되신 분들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뭐 통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거의 같은 마음이죠. 원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주 심하게 저를 원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고 또 평가가 있고 또 결정 자체는 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관이나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 이런 집단적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죠. 함께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분들께서도 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처럼 현역 불패 이렇게 해서 썩은 물, 고인물 공천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 이해하고 함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께서는 아마 과거 공천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취재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도전자와 현역 간의 1대1 구도는 사실 현역 의원들께서는 피하고 싶은 구도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3자 경선에서 소위 종다수, 과반수 아니더라도 최다 득표한 경우가
이제 후보가 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당 지역을 근거로 한 현역 의원이 계실 경우에는 1대1 경선을 하거나 또는 3인 경선일 경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 결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승부를 하게 되고 또 현역이 탈락하는 이변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망이 많습니다. 다수 경선을 하면 최대 득표 한 사람을 해야지 왜 결선을 시키느냐. 결국 도전자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불만 있습니다. 뭐, 나름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이 양자 경선 또는 결선 제도는 우리 당이나 당원이나 또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원하던 바이고, 우리 현역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불편하고, 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서는 지금까지는 한 명을 빼고는 다 현역이 지는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또 예상 외의 결과가 또 생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 계실 경우에는 양자 경선을 또는 결선을 한다라고 정한 것이고요. 근데 원외들끼리 하는 경우에는 원내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는 굳이 결선을 안 해도 원외는 대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종다수로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냐 국민 경선이냐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해온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끼리 경선을 하면 충분히 당원들을 서로 조직했을 것이고 그것도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5대5 국민 참여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그 특정 지역의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 그럴 때도 당원 50%를 반영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경쟁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 경선을 한 것으로 압니다. 아까 안산의 경우는 또 약간 또 특이하죠. 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지역이 서로 달라서 거기서 일정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경선을 채택했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질책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실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조용한 공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는 기본적으로 물소리가 납니다.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진통 또는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소리, 경쟁과 갈등 속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혼란이란 혼란, 소리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구나, 소리가 났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결과가 증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들도 상당한 역할을 했죠. 국민의힘은 분신에 뭐 돈봉투 받은 사람 공천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나도 조용한 공천이라고
아예 보도에서 빼버리거나 미화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도 민주당의 경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마치 엄청난 갈등인 양, 균열인 양 이렇게 확대한 측면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혁 과정,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긴 이런 피할 수 없는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고 또 그 점을 최소화하지 못한 저희들의 좀 부족함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공천이 거의 막바지이고 대부분 결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부족하게 또는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이 균열과 갈등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함과 무능함, 이 무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해하는 눈으로 겉으로 포장된 또는 왜곡된 내용이 아니라 결과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현역 불패입니다. 그리고 검사공천이나 측근공천, 이 부정한 공천을 할 때도 아주 조용하게 언론에 또는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공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질을 잘 들여다봐 주시고 결과로서 과연 어느 당 후보가 새로운 후보를 많이 냈는지 국민을 위해서 일할 훌륭한 후보를 냈는지를 살펴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수습 국면에서 정말 후보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각을 많이 바꿔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탈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공천 다 받고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경쟁은 피할 수 없고 또 그 경쟁의 내용조차도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생각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특히 이 당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고 또 당의 힘으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이 당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감하게 당을 버리고 특히 다른 정당으로 상대 정당으로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경쟁을 해본 결과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당의 경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던데 그것은 실제를 호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현역 3선 이상 호남 지역 약 60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 거죠. 이분이 다시 나오면 찍겠습니까? 아니면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을 하면 좋겠습니까? 소위 교체지수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 하면 좋겠다가 20%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18.8. 이분은 나와도 안 찍겠다가 70몇 퍼센트씩 되는 그런 분도 계세요. 탈당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는 도저히 아마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게 당이 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평생을 당의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왔던 정치 역정에 비교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요. 제일 중요한 그런 거 아닙니까? 공천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뭘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공천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공천을 하면서 평가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내용을 좀 잘 알고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두 가지를 혼동하신 것 같아요. 공천심사위,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은 심사위원들께서 15분인가 그렇죠?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객관적 기준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마 작년 11월 정도부터 했던 선출직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부에서 오해를 하시던데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작년에 한 겁니다.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그건 선출직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평가기구에서 이미 작년에 12월 이전에 한 것이고요.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후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구성이 돼서 공천평가는 그거와 관계가 없죠. 지금 아마 평가 기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 기준에는 교체 지수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야 당연히 어떤 특정 현역 의원께서 국민이나 당원이나 또는 지지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당연히 감안하지 않았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제가 답을 안 한 겁니다. 그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최근에 제가 받은 겁니다. 당대표가 그걸 모를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건 보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그 부탁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는 거 제가 압니다.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견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 자체를 뒤집는 건 죄악입니다. 언론이 존중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리는 게 바로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은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걸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도 한번 보니까 무슨 계양구 선거 지역구를 저한테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식으로 어디가 얘기했던데 그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낸 일이 없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무슨 여야 간이 협의를 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들어낸 안 그대로 통과된 것인데 그걸 마치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곡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은 공천을 받으면은 친명이 됐다. 불이익을 받으면은 우리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비명이 됐다. 다시 그게 또 교정이 되면 다시 또 친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왜곡의 결과가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통째로 망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산 부탁드리는데요. 다들 그렇게 잘 해주시고 있다고 믿지만 정말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